아, 이렇게 예쁜 꽃들만 드셨어요. 그런데 이 꽃들이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꽃들이 씨를 맺으려면은 이 꽃씨를 옮겨주는 벌레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벌레를 만드셨어요. 벌레. 아유, 수많은 벌레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워요. 순식간에 세상에는 많은 벌레들이 날개를 달고 윙윙윙윙해서 벌레들이 잠자리도 벌레야. 네, 잠자리들 만드셨어요. 어, 벌레들이 윙윙윙윙 거리면서 날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잠자리 말을 못해. 말 좀 해. 말을 못해. 안 되겠어. 말도 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어요. 말.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을 만들었어요. 하늘에 막 날아다니는 예쁜 새들. 아이고, 새들은, 야, 신기하게 만들었어요. 물 위에 딱 앉으면 물에 둥실둥실 떠요. 아, 얼마나 이뻐요. 네, 아이고, 여기 여기다 이쁘게 잡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네 발 가진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아, 뛰어다니는 동물, 그래,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아유, 그냥 귀가 쫑긋한 토끼들도 만드시고, 토끼들이 깡충깡충깡충 뛰어다니게 하셨어요. 아, 토끼. 예쁜 토끼도 만드시고, 또 멍멍이도 만드셨어요. 멍멍이. 예. 멍멍이는, 아유, 얼마나 쉬운지 몰라. 우리 집에도 멍멍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유, 얼마나 귀가 밝은지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 택배 아저씨가 왔더니, 밖에 나가서 문 열어보면 택배 상자가 와있어. 그렇게 귀가 밝아요. 예쁜 멍멍이. 그런데 이 동물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개가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고양이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개는 기도할 줄을 몰라. 고양이는 찬송할 줄을 몰라. 왜냐면 이 짐승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트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 이게 사람, 쭉 떨어지네. 사람을 만들었어. 아유, 이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사람이 고마워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을 해야지.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라고?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아, 왜 너희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다 따먹어도 괜찮아. 근데 한 가지만 따먹지 마. 뭔데요? 네. 이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따먹어도 괜찮아. 개가 두지도 못 따먹어. 근데 한 가지는 그건 절대 따먹으면 안 돼. 뭔데요? 바로 선악과란다. 예? 네? 선악과요?
어우, 이 소라파는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아, 이 말 잘 들어야지. 이게 선악과야. 아, 그런데, 어휴, 나와봐봐. 아, 이게 웬일이야. 이 세상에 하나님만 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 그런데, 하나님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엉뚱 어디 갔냐? 아유, 하나님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꼭 잡고 계세요. 어우, 이게 뭐지? 이거 색깔이 심하다. 색깔은 딴 걸로 하지. 아이고, 잘하면 거기에는, 잠깐만. 뭐가 있었느냐면은, 숲 속에 아주, 됐어요. 네, 고마워요. 가만히 있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 들고 계세요. 아이고, 숲속에 뱀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뱀은 아주 똑똑한데, 아, 어느 날 이 뱀의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야. 이 우리도 사람도 이렇게 착하고 예쁜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쑥 들어가면 그때부터 헤맬레 해가지고 생긴 거잖아. 그때부터 술도 마시고 그냥 막 싸우고 그냥 막 남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 그럼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난 이 다음에 사람을 죽여! 이렇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난 이 다음에 어? 담배를 많이 많이 피울 거야!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아, 지금은 안 그러는데, 아, 왜 갑자기 얘가 스무 살이 되니까 담배를 피우고 술을 품고 다니고 싸움 박질을 하고 그래요? 아, 이게 말해, 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야. 마귀가 쑥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느냐? 거짓말 하기 시작했어. 우리 어린이들 거짓말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거짓말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더니, 하와이야! 하와이야! 그러면서, 하와이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왜 이 나쁜 여자를 안 잡아먹는 거야? 어머머, 이거 따먹으면 죽어. 안 죽어! 어머,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안 죽어!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야. 이거 먹어봐. 맛이 엄청 좋아. 정말이야? 그럼. 아유, 그래가지고 하와가 아이구나, 하나를 따먹어버린 거야. 아우,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따먹었어. 그리고 아담이 또 하나를 따먹었어. 아이고, 다 따먹었네. 그러더니, 그다음부터는 이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쏙 들어가서, 그때부터 죄를 짓게 시작한 거야. 이거 들고 있어봐요. 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야! 너 가진 거 다 내놔! 안 돼, 내 거야! 야! 니꺼 네 내꺼 네 어딨어? 우린 깐부잖아! 그러면서, 어! 아니야! 나 너 깐부 아니야! 야! 안 돼! 어, 어, 칼을 가지고 사람을 막 찔리기 시작했어요. 어우, 세상에. 지정신 가지고 남을 칼로 찔릴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니까 사람을 막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칼에 찔리니까 열받아가지고 화가 또 났어요. 또 화가 나니까 또 마귀가 또 들어갔어요. 참을 수 없어. 저 녀석이, 나 칼 들고 있어. 저 녀석이 날 칼로다 찔렀어. 이야! 찔러줘, 찔러줘. 서로 둘만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유, 그러더니, 아유, 나중에는요, 막 폭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전쟁이 시작된 거야.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게 일어나는 거야.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면 죄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천국에 올 수 있다 그러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마귀의 말을 대로 사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안타까워 전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분이 좋아요 슬퍼요? 하나님 마음이 아팠어. 아유 내가 만든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 오지 못하고 다 지옥에 가서 에이 뜨거워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예수를 믿으시오. 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싫어요. 아니야, 난 믿으라니까.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믿으라고.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난 믿으면 천국 가.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아니, 그러지 말고.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천지에 깔렸어.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할 수 없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셨어.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줄줄줄줄줄 많이 흘리셨어. 어휴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야. 십자가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막 울고 어떤 사람은 박수치고 그랬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졌게? 맞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 돌아가셨는데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무덤 문이 활짝 열리더니 아이고 갑자기 이 무덤이야. 이 무덤 문이 열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 제자들이 놀랐어요. 어? 예수님! 얘들아 나는 다시 살아났느니라. 와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농사 지을까요? 아니면 해운대 앞바다에서 고기를 낚을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저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났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야 돼.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 교회를 세워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야. 교회. 이게 교회야. 아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잘 다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죽어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 비행기가 돼요. 구원 비행기.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쟤는 예수 믿다가 중간에 교회를 안 다녔어. 왜 떨어졌어?
천국에 천국.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만 믿기냐라면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게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을 참 믿어야 돼. 참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중간에 나 부처님 믿을래 그러면 부끄러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중간에 아 나는 술집에 가서 술 마시는 게 더 좋아. 교회 안 다니고야. 아니 이거는 안 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악한 마귀들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 들어봐요. 네, 손 내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아저씨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야. 네,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셔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 와서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 말씀도 잘 배우고 그러면 다 우리 문화교회 어린이들이 이날에 다 천국 가서 김 목사님도 만날 수 있을 거고 우리 형제도 만날 수 있을 거고 오늘 수고했어요. 우리 다 같이 박수. 네. 여기 인도도 나온다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고 오거든. 유튜브에 올라가면 너도 이제 나온다. 소연출 우리 이름도 들어야 되고. 자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 나와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풍선으로 배웠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잘 믿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은하교회 나온 어린이들을 다 복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끝나고 유튜브만 조금 남아주세요.